가수 던진의 아버지인 찰리 박의 오랜만에 TV의 모습을 나타냈다. 17일 MBN 특종 세상에서는 정과 3범에서 성교사로 변신한 배우 정은택의 근황이 소개됐다. 과거 자신처럼 세상의 벼랑 끝에 선 이들을 돕고 있다는 정은택. 그가 요즘 돕고 있다며 제작진과 함께 찾아간 이는 다름 아닌 전진의 아버지 찰리 박이다. 2020년에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찰리 박은 원래는 이름이 안 뜨면 전화를 잘난 받는데 왠지 받고 싶어서 받았다라며 정은택이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했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집에 쌀도 없었다는 찰리 박. 그는 정은택이 즉석밥하고 만두를 사들고 혼자서 조용히 왔더라. 계속 끊이지 않고 나를 찾아왔고 이런 모습이 날 잡아준 것이라며 정은택 선교사를 만나기 전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유명 아이돌로 성공한 전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으나 아버지 노릇은커녕 아들을 계속 힘들게만 했던 찰리 박. 그는 결국 아들과 절연하게 됐고 전진의 결혼식에도 가지 못했었다. 전진이 결혼해 SBS 동상이몽이에 나왔을 시기 특종 세상을 통해 반지하 연습실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내는 근황을 공개했던 찰리 박은 당시 방송에서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고 본인 미래만 신경 쓰고 며느리와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라고 말했던 바. 앨범을 발매한 가수지만 전진 아버지로 더 유명한 찰리 박은 이날 방송에서 복잡한 게 싫어서 그냥 이 세상을 떠나려고 했었다라며 정은택 선교사를 만나서 내가 이만큼 변했다. 나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다라고 밝혔다. 아버지의 잦은 결혼과 이혼으로 엄마만 3명이라고 말했던 전진은 2012년 라디오 스타에서 아버지 빚을 갚느라 경제적으로 힘들다면서도 사업 실패는 아버지가 실수한 게 아니라 잘못된 상황에 의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아버지를 감싼 바 있다.